동심원 하겠습니다. 동심원 아닙니다. 자, 기회는 김정욱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힌트까지 드립니다. 이것이 등장한 가장 오래된 그림은 1350년대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대주교의 초상화.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것 세공업으로 생계를 꾸려감. 5초 드립니다. 답은 단추입니다. 단추. 네. 아닙니다. 기회는 박서구 군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까지 드립니다. 고구려 고분 쌍영총의 천장 벽화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삼족오와 달을 상징하는 이것이 그려져 있음. 끝까지 승부가 낫지 않는 다툼을 동물에 비유해 이르는 말, 이것 씨름. 5초 드립니다. 답은 소 하겠습니다. 소 아닙니다. 아, 두 분 모두 7단계 두 번째 힌트까지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기회는 김정옥 씨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힌트까지 드립니다. 이것이 등장한 가장 오래된 그림은 1350년대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대주교의 초상화.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것 세공업으로 생계를 꾸려감. 조선시대에는 페르시아에서 유래해 에체라고 불렸던 이것. 5초 드립니다. 답은 훈장입니다. 훈장. 아닙니다. 자, 아주 뭐 문제를 직접 푸는 분이나 지켜보는 분이나 참 안타까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기회는 박서우 군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힌트까지 드립니다. 고구려 고분 쌍영총의 천장 벽화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삼족오와 달을 상징하는 이것이 그려져 있음. 끝까지 승부가 나지 않는 다툼을 동물에 비유해 이르는 말, 이것 씨름. 섬진강은 왜구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준 이것의 이름에서 명명됨. 5초 드립니다. 답은 두꺼비입니다. 두꺼비. 중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서구리 7대6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쉽긴 하지만 오늘 저한테 주어진 행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금 100% 획득에 퀴즈 영웅의 영예까지 얻는다. 숨막히는 돗자리. 기회는 세 번이다. 최소 2천만 원을 넘겨라. 최대 상금 6천만 원에 도전한다. 단 한순간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 수능 공부로 쌓은 실력 오늘 모두 보여준다. 서울대 의학과 입학 예정 박서구. 퀴즈 영웅도 놓치지 않겠다. 자, 파이널 라운드는 총 9문제 중에 3문제를 선택해서 풀고요. 문제를 맞힌 상금의 합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도전자가 가져갑니다. 아, 그럼 첫 번째 제시어부터 골라주시죠. 천만 원에 왕 하겠습니다. 왕. 천만 원 문제로 최후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곳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 우리 역사에서 최대의 영토를 확장한 광개토 대왕의 시호는 영락대왕. 묘호는 이곳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이다. 묘호를 해설해보면 광개토 대왕은 이곳에 묻혔으며
땅의 경계를 넓게 열어 평화를 가져다 준 숭고한 대왕이라는 의미다. 이곳은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공내성 동쪽을 가리키며 중국 지린성 지안현의 옛 지명으로 추측되는데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답은 길림성 하겠습니다. 길림성 아닙니다. 답은 국강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놓쳤지만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아, 박서욱은 다음 달에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멋진 의사가 되고픈 꿈을 가지고 있고요. 수능에서는 세 문제 놓쳤지만 오늘 퀴즈에서는 정말 만점 활약을 보이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금을 많이 받으면 우선 입학금, 그 등록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용도를 정하셨습니까? 예, 우선은 부모님 여행을 좀 시켜드리고 싶거든요. 예. 제 어머니께서 계속 집에만 계시고 저 뒷바라지 하신다고 어디 여행 같은 데도 한 번도 못 가보셨고요. 예.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분 여행을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남으면 제 등록금에 보태겠습니다. 예. 아까 효도 상품권 받으셨잖아요. 예. 아, 그건 저희 조부모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생각해보니까 또 챙겨야 될 분이 부모님 말고도 또 조부모님도 챙기셔야 되는군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뭐 일단 오늘 3라운드가 목표라고 밝혔는데 침착하게 파이널 라운드까지 잘 왔습니다. 고교 생활에 멋진 마침표를 찍겠다는 박서욱은 남은 두 문제에서 멋진 모습 보일 수 있을지. 다음 제시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2천만 원에 건전지 하겠습니다. 건전지 2천만 원 문제 드립니다. 16세기에 해군 제독 필리 선장이 만든 이 지도는 현대에서 항공기용 지도를 그릴 때 쓰는 전거 방위 도법이 이용돼 학계를 놀라게 하며 이것의 효시라 불리고 있다. 이것은 그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공적인 가공 출토물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로 공룡 발자국과 나란히 찍힌 인간 발자국 화석, 예수 탄생 전에 만들어진 건전지 등이 그 이해다. 미국 유명 동물학자가 UFO에 관련된 자신의 책을 통해 언급하면서 이름 붙여진 이것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답은 오파츠입니다. 자,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는데요. 아직 못하신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는 막 학교에서 늦게 오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막 놀고 가고 막 모범생이 아니었거든요. 뭐 물론 지금도 모범생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여드렸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저한테 막 타일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시면서 매도 드시고 막 이랬는데요. 그때 저를 바로잡아 주셔서 그나마 이까지 오게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고3 때는 또 집에서 막 짜증도 많이 내고 막 저희 어머니께서 근데 저만 바라보시고 뒷바라지를 해주셔서